어제는 스가랴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마쳐야 된다, 끝을 내야 된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일하는 방식이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작한 일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항상 방해가 있지 않겠습니까? 큰 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허물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평지 똑같은 평지나 우리가 큰 산을 넘어서는, 그래서 이를 맞추는 데는 성령의 필요함,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지만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 지도자들은 항상 기준이 하나님, 말씀, 복음, 예수님, 불변의 것들을 기준 삼아서, 그리고 모든 현실들은 은혜로운 말, 은총이라는 은혜로운 말로 화답하면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에 주어진 사명 마치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도 멸시해서는 안 되라는 것. 아, 이건 작은 일인데 그냥 지나가도 돼, 오늘은 말지 뭐, 이런 태도 아닌 것. 이걸 들여서 뭐해? 이런 태도들이 아닌 작은 것들을 기뻐하시는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런 작은 것에 멸시함, 이것이 걸림돌이 돼서 일을 완성하는 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기를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성전을 향한, 성산을, 성산이라고, 성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성전, 또 새로 지어질 성전, 그 성전, 성전에 하나님의 깃든 마음들을 알고 우리가 순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성전에 대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만민이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이 어떤 곳이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네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네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네 집, 기도하는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것을 각주에서 보면, 또 다른 그 해석을 보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만민이 모여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예. 그 성전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 무엇이라고요? 이 내 집은, 우 주님의 집은 만민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 이제 이 기도는 누가 잘하냐면 강한 자가 기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약한 자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약한 자가. 삼손이 막 힘이 있었을 때 기도가 힘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가 다 약할 때 주야 하면서 간절한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는요, 힘이 빠져야 돼. 힘이요. 기도를 잘한다는 것, 뭐 잘한다는 의미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죠. 우리가 뭐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받으실 만한 기도는 무엇이에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진 것처럼 뭔가 우리가 이게 힘이 들어가면 기도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 정말 주님 앞에서 정말 영적인 그런 그 씨름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막 뻗으면 안 돼요. 오늘 본문 앞에,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이잖아요 그 앞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뭐 성경에 있으니까요. 고자라 하면 남자가 남자 구실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장 약하고 참 어이없잖아요. 근데 나는 마른 나무다, 힘없는 자다, 나는 뭐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이런 차이인 것은 분명하지만 기도 앞에 나와서는 주님 나 맞아요, 그렇지만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약자예요, 나는 정말 인간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것이 없어요 하는 그런 그 약한 자들이 기도가 더 절절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정말 기댈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 약자들, 부족한 자들,
흔한 자들의 기도가 간절하다니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을 빼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힘 빼자. 예, 힘 빼자. 예. 예, 힘 빼자는 말씀이 좀 컸습니다만 그건 좋아요. 힘 빼야 돼요. 우리 힘 빼야 돼요. 힘을 빼야 돼요. 다 힘 빼서 주여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크게 우리가 신약과 구약의 교회를 이름하여 하나는 광야교회, 하나는 초대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광야교회에 충만한 게 있었습니다. 뭐가 충만했을까요? 불평 충만, 원망 충만, 의심 충만. 초대교회에 충만한 게 있었습니다. 기도 충만, 기도 충만하니까 뭐가 와요? 막 성령 충만. 사실 이 광야교회는요, 이 광야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애굽에서부터 은금을 많이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짓다 할 때, 회막 짓다 할 때 막 이렇게 바친 게 있잖아요. 은금이 가득 찼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환경이 지금 뭐 이러니까 하면서 환경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이 있었고 모세, 아론 정말 대들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는요 은과 금은 진짜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겐 기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3장에 있는데 그때 기도하러 가던 베드로와 요한, 성전 미문에 있었던 앞에 있었던 그 날 때부터 안전병에 있던 그 사람의 그 회복의 그 사건, 그것이 무엇이에요? 정말 은과 금은 없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기도했어요. 기도, 기도로 충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교회는요 기도 소리가 가득 차고 기도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준다. 오늘 본문에 있지 않죠? 7절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는가? 주님의 복을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놀란 은혜를 줄 것이라는 거예요. 내 집에서. 근데 어떠한 자들에게 기도하는 내 집에서 기도하는 만민들, 만민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만민들이 모여서 자기 장식의 중심의 기도가 아니라 열방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기도라는 것이 놀라운 것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잦아들거나 약해져서는 결코 안 됩니다. 저희가 어제 이제 퍼밋을 하나 받은 게 있어요. 무슨 퍼밋을 받았냐면 오는 토요일 날 오전 7시부터 저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막 뭐 이제 예배 소리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 주민들 이게 뭐야? 하면서 이게 쳐다보기도 하겠지만 이 아침부터 뭐야? 하고선 경찰서에 전화 걸거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운드 퍼밋을 받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운드 퍼밋을 받았죠. 물론 아침이니까 우리가 뭐 이제 잘 예배를 은혜스럽게 드려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품고 갈 우리 이웃들이니까요 이제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뭐 위축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소리에 뭐 그날 막 크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기도 소리가 이 교회가 약해지면 안 돼요. 누구 들을세라. 아유, 뭐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고 뭐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그런 그 기도 소리가 잦아지는 것, 이거 가장 큰 문제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어요. 부르짖는 곳이라 했어요. 내가 기도한 자에게 기쁨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하는 그런 약속이 있는 곳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그 성전을 이제 건너가서 45년 동안 부르짖었던 우리의 그 기도의 그 외침이 막 수그러들거나 다른 소리가 내고 하하하 호호호호 깔깔깔깔, 예, 사람이 웃는 건 좋습니다만은, 예, 그런 소리만 가득한 거예요. 사람 소리만. 너 어떻고, 나 어떻고, 이런 얘기만 가득 차면 안 돼. 기도가 뜨거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보낼 때요, 저 나가는 우리 뭐 규편이나 또 이 모든 저기가요, 기도, 기도, 기도. 기도 없이 건강하게 나가보세요. 뭐가 되겠나.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그런 크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음 세대에 우리가 물려줄 것은 가장 큰 유산은 이 기도, 이 기도. 아멘. 기도요. 제가 어떤 우리 교회 청년의
어머니 이제 한국에 오셔서 만났는데요. 그 어머니가 기뻐하는 게 있더라고요. 아, 우리 아들이 효자라고 그래. 우리 교회 청년이죠. 왜 그런가 들었더니 아침 저녁 잊지 않고 꼭 전화한대요. 한국 미국에서 한국으로 꼭 전화한대요. 꼭 전화가 그렇게 한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부모님에게 얼마만큼 전화하는가요? 하루에 두 번씩 그렇게 남자 청년이 예, 여자 청년 좀 더 섬세할 수 있겠는데 그 남자 청년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기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요 주님 앞에 이 기도 소리가 자자들 큰 교회 그 횟수가 줄어드는 그 교회가 아니라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유, 우리의 그 뭐 다민족이나 다음 세대가 저쪽 가서 기도할라? 여러분 우리보다 더 뜨겁게 기도하는 곳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정말 간절히 간절히 기도해서 저 곳에서 기도의 소리가 그치지 않고 더 부르짖고 원색적으로 이제 이 미국의 생활하면요 이 원색적인 신앙보다는 아주 그냥 멋지게 한다고 그러면서 꼭 그렇게 터프하게 해야 돼요. 뭐 그렇게 좀 별나게 해야 돼요. 나이스하게 할게요. 우리 그렇지 않아도 잘 섬기고 있어요. 우리 예예 기도는 그렇게 하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무릎 꿇어 기도했잖아요. 정말 핏방울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도 기도하셨잖아요. 간절히 갈멜산에서 기도했잖아요. 주여 불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큰 비를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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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교회의 생명은 기도에 있다니까요. 그 성도의 그 호흡은 기도에 있는 것이, 영적인 호흡은 그 건강성은 기도에 있는 것이에요. 기도. 내 집은 만민이 주단 집이다. 주님의 마음이 내 성전이 되는 그 마음이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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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로 가득하기를 내가 기도하는 곳에 복을 주리라 기쁨을 주리라 약속했습니다. 만민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주님이 성전을 향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번제와 희생을 받으시는 집이에요. 7절 말씀을 또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또 읽어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꺼이 받으시는 곳이에요. 번제와 희생을 받으시는 곳이에요. 예배 중심이 예배 중심. 그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예요. 번제와 희생이에요. 나는 펄펄 살아있고 돼요? 그게 아니에요. 온전히 온전히 번제와 희생. 구약의 번제 그 희생물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온전한 번제며 온전한 희생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예배는요 하나님 기뻐 받으신 그 예배는 예수님 중심, 번제와 희생, 그 십자가, 그 예수님. 그 예배가요, 그냥 사람 중심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은 막 깝깝하고 답답하니까는 사람 중심의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오면 얼마나 더 편하게 이렇게 앉아서 갈까 하고서 막 의자 하나하나마다 모든 장식 하나하나마다 오는 사람들마다 편안하게 뭐 공연장 아유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한 시대의 또 흐름이었어요. 저들의 비율을 잘 맞춰줘야지. 그 비율하고는 말은 안 했지만 그 똑같은 거예요. 와서 그냥 여기서 뭐 다 백화점 오듯이 만들어줘야지. 다 불편 없이 만들어줘야지.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 시대에 뭐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사람 중심의 그 예배를 추구했던 교회들은 지금 다 무너져요. 그 지도자들이 그 교회가 다 무너진 것을 보게 돼요. 한때 막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절대 예배는 유행이 아닙니다.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매일매일 주 앞에 참된 진정한 예배가 있는 곳,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는 그 예배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예배, 온전한 희생, 섬김이 있어야 돼요. 이 예배도 예배고 서비스도 예배잖아요. 그 섬김을 잘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잘하는 자가, 이 예배에서 그 잘 희생하는 자가 세상에 나서 잘해요. 세상에 나서 시시하게 하는 것은 예배가 바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서 빈축 자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그것은 여기서 진정한 그 번제와 희생의 그 산 제물로서의 그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밖에 나가서 펄펄 내가 살아서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도 주고 또
아프리카에 하는 그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꿈 잘 꾸세요? 꿈을 잘 꾸세요? 저도 이제 꿈을 꾸면은 사실 많이 잊어버리지만은 많이 그 영적인 꿈을 꿔요. 사실은 그 기억나는 꿈들은요. 근데 어젯밤에 조금 전에 꾼 꿈이에요. 생생하게 꿈 꿨는데 늘 영적인 꿈을 꿨는데 이런 꿈을 꿨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요, 제가 200억 원인지 불인지 모르겠는데요, 200억 로또를 맞은 거예요. 예. 200억 로또. 뭐 미안합니다. 전 로또를 한 장도 사본 적이 없어요, 평생에. 한 장도 복권 사본 적이 없는데 200억 로또를 받았는데 어마어마한 이자를 받을 거라는 그 얘기를 듣고 깬 거예요. 받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야, 뭐 앞으로 교회에 뭐 쓸 일이 많으니까 제가 오늘 로또 사러 간다. 가겠어요? 안 가요. 은혜로 충만, 은혜로 충분,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한 줄 믿습니다. 로또 사러 다닐 것이 아니라 예배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어떤 필요도 다 채워질 것이고, 없어도 견딜 수 있는 것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예배가 필요하다. 예배가 필요한 것이지 로또가 필요한 세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예배, 내 집에서 예배를 드려라. 끊임없는 예배, 주님 오실 때까지 예배, 또 천성에 올라서 예배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할 때 내가 기쁨을 줄 것이야. 내 집은 내가 기꺼이 내가 기쁘게 받는 그런 것이 있으니 번제와 희생의 예배야. 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그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봤어요. 웨스트민스터 사원 가봤는데 그 유명하잖아요. 뭘로 유명해요? 이야, 세계에 결혼해가지고 따가닥따가닥따 왕자와 무슨 왕비의 결혼식이 있다 해서 막 그런 그 중계방송이 나오는 뭐 수십만 명이 모였네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묻혔고 누가 묻혔고 누가 묻혔고 누가 묻혔고 막 아주 뭐 무덤의 장소고 아주 박물관이 박물관. 그렇죠? 원래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예배자리, 예배자리. 하나님은 어디 가고 사람의 그 화려한 모습과 인기의 모습과 막 세계에 몰아와서 막 사람들에게 앵글을 맞추는 곳이 됐고요. 누가 죽으면 갖는 곳이라고 여기엔 누구 무덤이 있고 누구 무덤이 있고 누구 믿음이 있고 세상에 유명한 저명한 뭐 정치가가 없나 하여튼 별별 사람들이 다 있는 그런 곳이 됐어요. 예배드리는 곳이. 아차는 동안에 우리는 사람이 포커스가 되고 아차는 동안에 우리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왜요? 왜요? 얼마나 그런 곳이 많아요? 얼마나 그런 곳이 많냐고요? 아, 그래요? 제가 보스턴에 있었을 때 그 예배당 빌려서 드렸던 예배당인데요. 그 예배당인데 너무 너무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그 거기 있어요. 그 주인이 뭐 교인이에요. 근데 어느 날 딱 이렇게 냉장고 열니까요, 애기 기저귀가 딱 거기 있는 거예요. 너희들 기저귀 안 치웠다 해서 딱 집어넣은 거예요. 너무 충격받아요. 우리가 너무 너무 슬펐어요. 그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런데요, 우리 그 보스턴에 있는 우리 의를 갖다 빌려줬더니 거기다가 중간에 정말 그 댄스 난이들도 사교하는 데를 갖다 만들었어요. 이야, 이런 배교가 어디 있겠어요? 하, 같은 교회인데 뭐 우리가 엄마들이 얼마나 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이 기저귀 해놓고 여기다 왜 놔뒀어? 하고서 기저귀 갖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거기다 또 그냥 댄스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쿵짝쿵짝 돌아가는 교회 만들고. 예, 다 이 유럽의 교회 가면요, 이런 그 예배당이 다 술집이 되고요, 이 강대상은 S석이 돼가지고요, 강대상에서는 더 비싸게 팔고.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지요. 목숨 걸고 예배를 지키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예배의 모습을,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해서 저기서 목숨 걸고 예배를 드려야지. 예, 그래서 막 조금이라도 한번 정신줄 놓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사람들이 초점 맞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뭐 사람들이 와서 단에 서기도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초점 맞기도 하고 사람 중심에 그런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예배,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니 우리는 여기서 정말 생명을 다해서 예배 드릴 때마다 목숨을 다하고, 여러분 여기 교사 계시죠? 교사님도 정말 수고하세요. 정말 그 교사들의 예배가 생명을 건 예배가 돼야 되는 거. 산만해서는 안 돼, 교사들이요. 산만해서는 안 돼. 교사들이 오히려 산만해가지고 예배를 갖다 누구한테 배울지 모르는 거예요. 어이, 저렇게 하는 게 예배인가? 막 뭐 부산하고 기도할 때 부산하고 뭐 다 부산한 거예요. 찬양대도요, 이 생명을 건 찬양, 자기들이 찬양하는 3분, 5분, 경찬하는 뭐 10분, 20분만이 아니라 정말 예배 전체가 생명을 거리다. 아멘, 아멘 하고서 여기서 가장 크게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야, 예배 보는 것도 보여주는 것이 찬양대고 교사들이요, 직분자들이고 우리 온 성도들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번제와 희생을 기꺼이 받겠다, 내가 기다리는 예배다 말씀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예배당에서 목숨 건 예배, 그리고 새로운 예배당이 정말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예배당이라고, 무슨 예배당? 제가 창신교회 출신인데 창신예배당, 창신예배당.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이 만민이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번제와 희생을 드리는 예배가 있는 그런 그 교회를 나는 나의 교대로 삼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모으고 또 모으는 집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성전의 모습입니다. 오늘 8절입니다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도 오고, 여기 이제 이 뒤 앞에서 보면 이방인들, 이방인들 모으고 또 모으는 거예요. 모인 데서 만족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으고 또 모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쫓겨난 자들 또 이방인들 다 상처덩어리잖아요. 다 오라는 거예요, 다 오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을 모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속 모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예, 주님의 그 저는요 계속 모아져야 돼요. 계속 우리가요 이를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주여 주님의 그 기쁨이 모으고 또 모으고 모아지고 또 모아지고 오고 오고 오가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니 우리가 외치게 있나이다. 오늘 보면 앞장을 보면 이사야 55장 1절부터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라! 오라! 목마른 자 오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께서 준비한 것을 가지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마시라는 것이란 먹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로 오라, 오라, 오라. 여기에 생명이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가 희망입니다. 주님이 피값으로 산 교회가 주님의 이 아름다운 전이 바로 이 시대의 소망이에요. 이 시대의 피난처예요. 이 시대에 주님의 그 생수를 마실 수 있는 곳이에요. 놀라운 영원한 불변의 그런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의 터가 바로 이것이라고요. 이곳으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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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오라, 오라 하십니다. 우리의 다 예. 내 모습 이대로 예. 상처와 아픔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 끊고 가겠다니까요. 목사님 담배 끊고 교회 가 있습니다. 그럼 좋지만요, 잠 끊어지니까 문제잖아요. 예. 제가 지금 뭐 담배값 갖고 교회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참 우리가 이 연약한 모습이 있어요. 그래, 너 거기에 빠져있구나 알아. 주님께서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 예, 그 역겨워서 피지도 않아요. 이 말씀이 없으면 그냥 중독 프로그램 아무리 해보세요, 결심 아무리 해보세요 되나요? 이 말씀이 진짜 생명이 들어가면 다 떨어져요. 오라, 오라 주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 오래 사방팔방에 있는 모든 자리 오고 왔는데 만족하지 않고 또 와야지, 또 와야지, 또 오기를 주님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가을에도 지금 10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총 행복의 초대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도 그렇게 할 거예요. 행복의 초대를 우리가 10월 달에 할 것입니다. 가장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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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오라. 우리 정말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를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이 찬송을 한번 같이 불러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울어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환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는 왔잖아요. 됐다. 그게 아니에요. 또 오길 원해. 또 오길 원해. 주님께서 말씀하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손을 이루어 드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이 영적인 전쟁의 저의 첫 번째 이해는 소리의 싸움이라고 하잖아요. 소리의 싸움. 소리. 이 마귀 소리가 있고 하늘 소리가 있어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전도 소리. 이 소리, 소리의 대결, 소리의. 그래서 마귀가 얼마나 와서 가문 이솔로 하울을 꼬셨냐 이거예요. 얼마나 아니 와서 얼마나 이 예수님이조차도 야 이 돌로 떡을 좀 만들어봐라 얼마나 그 정말 흉측한 소리 갖다 냈냐 이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는 거예요. 소리 소리의 대결 소리의 대결. 이 교회는요 소리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여러분들 소리 찬양 소리가 커야 되고 예배 소리가 커야 되고 주의 음성이 커야 되고 전도 소리가 커야 되고 기도 소리가 커야 되고 소리에 밀리는 거 소리에 밀리는 거예요. 이 헛된 소리에 밀리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진리가 외치지 않으면 찬양 소리가 그럴듯해진다니까요. 정말 오라오라는 소리가 교회에서 없으면 딴 데서 오라 하잖아요. 여기 와세요, 저기 오세요, 뭐 노세요, 뭐 하세요. 얼마나 소리가 많으냐고요. 마귀가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번쩍번쩍하게 하잖아요. 다 하잖아요. 예, 지옥이 입구는요, 어떨까요? 반짝반짝하지만 들어가면 바로 불이에요. 그 입구에서 모르는 거예요. 오세요, 오세요 하서 막 해서 들어가면 바로 지옥이에요, 바로 지옥. 그 앞까지는 막 유혹하는 것이다. 이 소리, 헛된 소리, 지옥으로 이끄는 소리가 있는 이 때에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라! 오라! 예수님에게로 오라! 여기에 생명이 있다! 어떤 자도 다 치유된다! 고침받는다! 천국 가는 길이 예수님에게 있다고 외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에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함께 예배하는데 우리는 예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에 무릎 꿇는 것이 온 천하 만물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침받은 우리들이 우리가 정말 하면서 뻣뻣하게 있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내 마음을 갖다 달래고 내 마음을 갖다 뭐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내 모습을 갖다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가 교회요 주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 힘 빼고 다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약합니다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 열방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또 외치고 외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